호텔 가서 잘 때가 많잖아요. 아, 호텔 느낌 주려고 빳빳하게. 네,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. 기분 좋지. 아, 그 너무 싫던데. 그럼 왜 또 싫어? 빳빳한 거. 아유 정말. 아유. 아 진짜. 아, 그거 좋아요? 진짜? 그치 안 좋아요. 깔끔하고. 아, 진짜요? 아, 어머 세상에나. 뭘 세상에나요? 아니 저렇게 커버 다림질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저는 처음 봤어요. 목 떨어지겠다 강아지가. 백인님도 다리세요? 대단하다. 인정. 진짜. 그럼 기분 좋지 않아요? 기분은 좋지. 다림질을 안 해봐서. 유일하게 내쉴 수 있는 개인기인데 대단하다.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선수였으니까 아, 그래서 가면 숙소 생활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교복, 유니폼 이런 것도 많이 다렸었거든요. 다림질은 거의 뭐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하죠. 되게 기분이 좋을 때는 가끔 빤스도 다립니다. 예? 진짜 가끔. 치우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. 귀찮아, 귀찮아. 힘든 게 아니라 귀찮아. 청소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. 그러네. 아, 대단하다. 어머. 아, 대단하다. 어머. 아, 이게 약간 호텔에 있을 때 한 번 촬영이 일찍 끝나서 호텔에 그 일하신 적이 있어요? 그러니까 한참 보셨구나. 그 치워주신 분이 계셨어요. 어. 근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. 아, 저렇게 하는 거 어떻게 정리하시나?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. 여보. 아유, 좋아 죽네, 좋아 죽네. 어, 일로 와. 못 나가는 거야, 지금? 일로 와. 아, 냄새 좋을 것 같아.